모든 생명들은 업을 따라 태어나기도 하고 인연을 따라 태어나기도 하지만 불보살들은 언제나 원력을 따라 태어난다. 모든 생명들은 업력을 따라 태어나고 보살은 원력을 따라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들을 귀신놈 같은 데는 뭐라고 배웠노? 분단 생사라. 분절되고 단절된 그런 생명법에 살다가고 업보 가보를 받아야 되니까. 보살이나 부처님은 원력이 그 변력 생사라. 탄생하고 싶지 않지만 저 중생들의 변화와 중생들이 세월의 시절의 바뀜을 따라가지고 그 역할을 분담할 뿐이라. 에? 그래서 변력 생사라고 그러지. 변력. 바뀔 역자. 변할 변자. 그러므로, 그래. 헛것까지 환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효 같은 스님들은 변역 생사라 봐야지. 그러니까 뭐 갑으로 받아서 왔다기보다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래서 변역 생사를 대표적으로 석가모니 어떻게 해석합니까? 천백억 화신이라 하더라. 천백억 화신. 에? 그런 것들이 변역 생사거든. 중생들이 변하는 데 따라서 자기가 맞추려 하고. 아프리카 가면 부처님 어떻게 모셔야 되겠어? 까맣게 모셔야 돼. 그치? 예. 태국 같은 데 가는데 뭐 이거 위에 정수리가 더 빼쪼하게 이렇게 나왔잖아. 입자로 빼쪼하고. 에이? 그게 자기들 이상형이니까. 중국 부처님 가면 어떤 늪대대 해가지고 중국 장풍처럼 크다르잖아, 부처님. 이전 시대도 부처님이 이런 거 했다, 이거. 구하게 푹 쭈그리고 이제. 우리 부처님처럼. 신라시대 부처님 어떻게 돼 있나? 석굴암 부처님. 가슴을 쫙 펴고 있지? 그 시대에 따라가지고, 불상도 그렇게 변형하는 거. 쫙 피었다가, 찌그러들었다가. 자, 따라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부잣집에 태어나든, 누구를 원망하랴. 모두 자기의 업이잖아. 예? 근데 뭐, 우리 부모 원망하고, 집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그러잖아. 보살의 정신이 아니지. 보살은 원망할 시대도 없고, 원망할 부모가 없다. 왜? 염념의 보리심이기 때문에, 발보리심이기 때문에, 처처가 안락국이다. 왜 수처작초 하는 거 있잖아. 저 우리 대웅제는 마지막 구절이 뭐지? 수처의 현청항이라. 때로는 내가 풀어게도 되고 때로는 누르게도 된다. 울룰항아 청청치죽이라.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변하고 저 푸른 대나무에 가서는 푸르게 변한다. 학인 시절은 학인 역할만 하는 거야. 또 내가 또 강사가 되면 또 강사 역할만 하는 거야. 조실이 되면 조실 역할만 하다 가는 거야. 그러나 강사나 학인이나 조실이나 저 밑에 뭐 고향주나 부목처사나 또 일리평등한 건 하나 있지. 그리고 사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모두가 자기 자신의 업이며 인연인 것을. 그 다음에 상호원만이라 무변색상가 끝없는 색상가 원만한 광명이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끝없는 색상 안쪽으로 크게 터질 듯이 있는 광명. 뭐 쉽게 얘기하자면 쌍더리에 그런 반짝거리는 그 주변 법계. 법계에 법계는 뭐가 법계야? 색성향 미촉법을 간파하고 있는 아니비설신이가 모든 마음의 법을 펼쳐내는 현상 경계다. 법계다 이 말이죠. 그죠? 내 눈이 자 아니비설신이 하여튼 우리는 눈이 위에 달려있잖아 그제? 에이? 그럼 눈 바람 밑으로 귀가 이렇게 대충 있어서 하는 것보다 에이? 그러니까 눈이 위에 있으니까 눈이 멀리 보겠나 귀가 멀리 듣겠나? 눈이 멀리 보잖아 저 산꼭대기까지 보잖아 그제? 그러니까 우리는 앙이 그 다음에 귀가 저 멀리 소리까지 듣잖아. 그 냄새는 어떤 이 방 안에 정도 맞잖아 그제? 설 몸은 어떤 너? 아니, 비, 설, 혓바닥은, 요 정도는 이제, 자, 코가, 아니, 비가 앞에 있는 이유는 이거지. 이 정도는 냄새 맞는데, 이 맛은 어떠노? 1mm만 떨어져도 맛을 몰라요. 혓바닥 내가 내놈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지. 네. 근데 몸은 더 두근해. 막 꼬집어 떴든지, 막 이게 먹고 난 뒤에 막 반응이 오잖아. 네. 아니, 비, 설, 신. 이렇게. 순서가 돼가 있는 거야. 그지? 자, 문제 하나 내는데. 그러면, 개는, 이 눈보다가 귀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 그럼 개는 귀가 밝겠나? 눈이 밝겠나? 귀가 밝겠나? 그럼 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비 설신이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이암비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아니, 맞잖아. 개는 떨어가지고 이 콧구멍이 이렇게 쭉 빠진 개가 냄새 잘 맡겠나? 주디가 톡 들어간 게 잘 맡겠나? 봐라. 그렇게 사물을 보고 이치를 들어간다고. 그 사물을 딱 가나면 그 이치가 나와. 아, 저 개는 콧구멍이 반달반달 하니까 점액이 많다. 그럼 냄새 잘 맡겠나? 못 맡겠나? 그게 자, 그 개가 잘 맞는 거야.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이래 보면, 아, 요건 약 되겠다. 요건 붉은 새우, 요건 독하게 좀 가시 몇 개 있겠네. 아, 좀 가시 오가피. 저건 어떤 성품이 다 있겠다. 느낌 오는 거야. 요건 이파리가 세 개만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다섯 개구나. 떡잎이 돋아나는데, 그러면 인삼은 떡잎이 돋을 때, 첫 잎 돌 때 떡잎이 두 개일까, 세 개일까? 세 개요. 인삼. 산삼은 떡잎이 돋을 때 몇 개? 세 개. 그 떡잎부터 다른 거야. 그 중도 딱 보면은, 행자 때부터 딱 쳐다보면 떡잎부터 달라. 나중에, 학인 때 지금 잘 사는 사람이 어른생 돼서도 잘 살아요. 희한하지? 희한할 것도 없지. 정상적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학인 때 계속 스스로를 갈무리하고 바로잡고 내 업이 어디가 잘못됐는가 계속 다스려보는 것도 좋은 것이다. 등무차별이라.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는 저절로 32상과 80종으로 장엄하게 된다. 그래서 말도 어디 가서 좀 곱게 해야 돼. 그래, 말은 남인데 곱게 해야 돼. 실제로 말 곱게 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뭐야? 천냥비 감는다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봤어. 말을 함부로 안 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신구의 삼업 중에 가장 역동적인 게 말이야. 가장 강력하다고. 요거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천리도 순식간에 가. 사람 몸뛰는 KTX는 서울 가려면 한참 걸리지만 여보세요 해보면 서울까지 내 말 가버려. 생각은 더 빠르지만 흔적은 없고. 에이? 이 말은 아주 이 무게감이 굉장히. 근데 그 양반 말 한번 잘하고 말을 곱게 하고 늘 그래 하니까 그 본사에서 6층짜리 빌딩을 지어주는 거야. 자기 건물에. 와, 계속 팔아달라고. 곱게 하고 인생 90%가 뭐였지? 로비라 했지? 네.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자기 본사도 크고, 그지? 어차피 건물 그렇잖아. 계속 이렇게. 에이? 그 6층짜리 빌딩이 하나 공짜로 생기시더라. 아, 참 옛날 속담은 나 전부 다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자, 32상 80종호 이것도 의도적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정말 그 사운성과 그 80종이라고 하는 거는 극락이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렇게 물으면 10만 8천이 떨어져 있다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십선법과 8정도로서 하고 해서 십선법이 10만이 되고 8정도가 쌓여서 그래서 극락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에이? 부처님 4월 8일 탄생했습니까? 그런 적 없다. 사음성과 8정도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는 몇월 며칠이요? 2월 15일이래. 2월 15일 복과 지혜가 15일이라 보름달처럼 원만 완전무결했다 이런 뜻이라. 에? 2월 8일 출가하면은 세속의 생매법을 버리고 출세간법을 택해서 8일날 그 참 반달 뜰 때 이제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연기법을 깨쳐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다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몇 연기? 12월 8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2월 8일. 12.12사태는 그 12.12사태는 아직까지 12거리 아이가. 참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다 맞는 거야. 왜냐하면은 바른 깨달음은 곧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진리에 부합한다. 상호까지도 진리에 부합한다. 진리는 곧 빛이므로 원만한 광명이 그러니까 이런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뭐 빗자루를 썰든지 바람이 불든지가 꺼지질 않아. 빗자루를 쓸고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그 힘 가지고는 우리의 진리를 꺼뜨릴 수가 없다고. 에? 원만한 강명이 전 세계에 차별 없이 둘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삶인 것이며 동물의 생물도 역시 그 모습이고 동물과 식물의 삶인 것과 같다. 또한 사형자의 모습을 한 사람은 사형자이고 노동자의 모습을 한 사람은 곧 노동자이며 노숙자의 모습을 한 사람은 노숙자이다. 스님의 모습을 한 사람은 곧 스님이고 세속인의 모습을 한 사람은 곧 세속인이다. 스님들도 수행 안 하고 이러면 그걸 갖다 독거사라고 해요. 독거사. 독수리할 때 독자, 대머리 독자. 머리 깎은 그 사람. 예. 그런데 가사 입고 있는 이 복을 우리는 이제 자꾸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나 내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설은 놔두고 본문만 합니다. 예. 연일체법. 각 가지 법을 연설해서 여포 대운이라 구름처럼 펼치듯이 보시를 하고 드리웠다. 구름이 그래서 이 법운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름이 가득히 오르면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면 뭐가 자란다? 만물 오국 백화가 먹고 갈증을 해소하고 자란다. 자,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하고 나니까 당연히 중생교가 따라오나니 일일모단에 아주 작은 말 한마디 하나. 이 털끝이 여기 뭐 요 털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요 털끝이 뭐가 쓰겠노? 아무것도 용납 못하지만 요 머리카락 위에서 우리는 골프도 치고 축구도 하고 해야 된다. 도저히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지만은 이해할 수 있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에? 범해야. 이 트럭 위에서, 한 트럭 위에서 백척 간두에 뭐라노? 진일보라. 에? 그런 얘기처럼 거기서 그냥 한국 모함도 모르고 댕겨야 된다. 손오공이가 실컷 내가 쫓아댕기는데 어디에 놀고 있어? 부처님의 손바닥이다. 부처님 털이 손바닥이 넓긴 넓은가 봐. 실컷 가서 오줌 찍 쌌는데 도망가도 뭐하고 부처님 손바닥이. 손오공이라는 놈이 칠식이 아이가 칠식이. 에이? 사오정이라는 놈이 오식이 아이가. 저팔계라는 놈이 육식이 아이가. 그치? 왜 우리 서유기 있잖아, 서유기. 서유기가 전부 유식이야. 유식하고 그 하나의 소설화 만들어 놓은 거야. 자세히 봐봐. 그 눈으로 나오는 여기, 귀로 나오는 여기, 코로 나오는 여기 있잖아. 서유기 앞부분부터 쫙 나와. 근데 그게 무슨 안목에서 보이지. 불교를 공부하고 보면 이제 서유기는 그 중에서 현장법사하고 나오잖아. 왜? 네. 현장법사가 유식의 최고 대가잖아. 원현선생님도 현장법사한테 유식 배우러 가다가 무식하게 그 중에 안 가버렸잖아. 의상선생님은 다른 데로 이제 주량량이 나와버리고. 그때는 중국, 한국 통틀어서 세계적으로 현장법사가 최고였거든. 그런 나중에 원효가 또 최고로 올라서니까 그 당시에는 원효책을 읽지 않으면은 원효의 귀신론을 읽지 않으면은 같이 낑겨가지고 불교 학자나 불교 도인이라 할 수가 없었어. 지금도 원효를 읽지 않으면 그와 같은 폐단이 있는 거지. 낱낱을 것에서 일체 세계를 다 수행해도, 이봐라, 여기 일체, 그러니까 골프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용무, 그지? 일체 세계를 다 수용한다, 간다, 이게. 어떻게 되노? 우리 백급 적집제 어제 뭐라 했나? 1년? 돈탕지. 한 생각만 잘 먹으면은 모든 게 수용이 돼. 근데 우리는 같이 살다가 막 도반 조금만 말 만들어 봐라. 절로 안 가냐? 시원히 니가 봤다. 상대도 안 돼. 니가 때문에 막. 가만히 쳐다보면 그 안에서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지? 아집이 작동해가지고. 그제? 육식이 그냥 도둑놈이 행동대원이 그냥 부딪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지인 줄 알고 망아를 잡고 가아를 잡고 저 꼬박꼬박 안 좋으냐? 각각 한량없는 신통의 힘을 나타내어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였습니다. 신통의 힘이라고 하는 우리 서장에서는 저 방거사 개선이 어떻게 나왔노? 운수급 반식. 자, 법신이 밑자. 무슨 밑자지? 아미타불 할 때 밑자. 가득하다, 이 말이야. 그죠? 미륜. 아주. 법신이 가득하다. 어디 한 줄 아나? 예. 제 9번 신변 시방하사대. 예. 이무 내왕하시니라. 이 몸이 시방에 가득
해가지고 그렇게 꽉 차가 있지만은 아까 이게 이자가 역접의 간격 떨어지면 뭐라고 해석한다 했죠? 그러나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그죠? 네. 그러나 왕래가 없다. 열애자는 무소종례며 영무소거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참 진실되게 제대로 온다고 하는 것은 오고 감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열애라 잘 왔다고도 얘기하지만은 잘 갔다고도 얘기하지. 선서. 선서 알지? 잘 가셨다 하잖아요. 잘 오셨다는 뭐야? 열애. 잘 가셨다는 선서. 잘 가고 잘 오는 게 뭐냐? 오고 감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본래 무인물이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형상적으로, 작용적으로 볼 때는 시방에 가득하고, 그러나 본체적으로 볼 때는 왕래가 아예 없더라. 그래서 월마 은하네 전성월이라 저 달을 갈아서 하늘의 은하수에 갈아서 보름달을 만들었지만 법신은 시방에 두루 미치나 오고 감이 없었다. 이걸 갖다 함경에서 종종 등장하면 이렇게 나와요. 무거무래. 무거무래라고 딱 넉자로 박아서 얘기하는 거라. 예.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그러나 오고 감이 없지만은 달이 은하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름달이 됐지만은 보리는 봄 불락청천이라. 청강유수의 청강월이지만은 온 강이란 강에는 달빛이 다 보름날에는 비치지만은 그러나 달빛은 한 번도 이 강물 저 강물에 간 적이 없더라. 마치 아까 뭐 이렇게 비유를 설명했지만은 여기에 MBC, KBS나 온 방송국의 세계 방송 라디오나 텔레비 영상과 소리가 가득, 성색이 가득하지만은 이 냄새도 이 방 안에 얼마나 가득하나. 사람의 체취가 다 있고 저 꽃향기도 여기 묻어있는 것이고, 그지? 네. 우리가 가는 길에 냄새 얼마나 가득하고 얼마나 존재들과 같이 섞여가 있나. 그런 걸 생각한다면 조화장음이라. 전부 다 조화롭게 장음대가 있거든. 온 세상 숲길을 한번 걸어봐봐라. 어느 향기가 어느 향기겠노? 여기 무슨 향기가 나는데 그거는 아주 뭐 덜 떨어진 소리지. 통째로 가득한 것이다. 내가 한 번씩 법문할 때 하잖아.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오늘은 내만 이렇게 앉아있느냐? 내 일생이 여기서 젖 먹을 때부터 여기 다 같이 앉아있는 것이지. 전생사부터. 그치?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집 재상하여 요법 공적이 요. 법 공적이다. 지혜는 형상에 다 들어가며 법의 공적함을 알았습니다. 법의 공적함을 아는 걸 뭐라노?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 법계성하라. 법계의 성품은 공적하다. 그러니까 공적하니까 바람이를 행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죠? 기시노 같은 데는 보시 바람이를 행하되 보시 바람이니 공적한 줄 알고 보시 바람이를 행하고 에? 부주색 보시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금강리도. 에? 그 지계 바람이를 행하되 계율 역시 방편인 줄 알고 그 계율의 성품 역시 뭐다? 공적인 줄 알고 해라. 하여튼 공적이란 말은 대충 뜻은 알겠죠? 이게 법의 공적한 법은 뭐죠? 색성향 미촉법. 우리 안이비설신으로서 간파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극과 본래 갖춰져 있던 진연무위법까지라도 뭐다? 재행무상 재법 무아 공적. 약인 용려지 삼세 일체불 응감 법계의 성품하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모두 다 마음이 자작장난으로 지어낸 것이지 법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따라 삼맥삼벌이 뭐지? 무유정법. 무유 없다. 뭐가? 정해진 법이 일정한 법이 없다. 어떤 것이? 아니 따라 삼맥삼벌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딱 극락을 고정시키고 정법을 고정시키고 부처님을 고정시키고 중생을 고정시켜놓고 부처님이 어떻게 했지? 내가 그 태난서 약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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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뭐죠? 이 구류 중생을 무여열방케 하리라. 그래 대목 나오지? 그렇지만 나는 저 중생을 실무도자니라. 무일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했지. 그게 뭐죠? 여기 나오는 거 요 법 공적. 법이 공적한 줄 알기 때문에.
자, 법의 공적이란 말은 그것이고, 그 법의 공적한 걸 알려고 하면은 뭘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제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건너간다 했잖아요. 그죠? 지혜로 어디에? 재상 모든 현상과 환경에 낱낱이 깨달아 들어간다. 입자는 무슨 입자래서요? 깨달을 입자랬죠. 그죠? 알려잖아. 깨달을 저기 덜 입자나 얻을 덕자나 정득할 정자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여기 입이나 요자 같은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재불신변이라 삼세 재불의 소유신변을 강명 중에 가금일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강명 속에서 남김없이 다 보았으며 지금 강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가시강명 이런 것만 가시강성 가지고 강명이라 하지 말아라. 이 가시강성은 오히려 거친 것이라. 자외선, 적외선이 있듯이 이게 왜 우리 엑스선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어떻게 뼛속을 찍으려면 눈에 보이는 빛으로는 못 찍잖아. 이게 MRI를 찍더라도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게 못 찍잖아. 그치? 고요해야 이 뼛속까지 뚫고 들어가서 찍어버린다. 그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도단한 이 생각을 보통 생각으로서는 자기의 망상을 볼 수가 없다. 그럼 고요하게 빛이 고요한 것처럼 소리도 그냥 색상은 미쳤고 맛도 없는 빛이 그런 고요함 속으로 자기를 갖다가 사마타 속으로 모든 현상 바깥의 경계를 일단 끊고봐야 되잖아. 끊고보고 물같이 자기가 부드럽게 유연해졌을 때 자기가 보들보들해졌을 때 아 쪽팔리 그런 내가 왜 사람이 악착같이 못되게 살고 있는 이게 느껴지잖아. 확 느껴지잖아. 그때 무상함도 느껴지고 아, 내 본래 모습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아, 이거 아니잖아, 인생이. 그래서 돈의 욕심이라든지, 사람 욕심이라든지, 그냥 사소한 욕심 때문에 자기 앞길이 잘 안 보이다가도 고요해지면 확 드러나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봐. 이 석삼자가 먼저 만들어졌겠나? 인간세자가 먼저 만들어졌겠나? 이게 모두 제자가 먼저 만들어졌겠나? 부처불자가 먼저 만들어졌겠나? 글자도 이게 다 달라게 만들어졌잖아. 만들어진 공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제 네. 근데 어떻게 한 문장을 여기 와서 다 같이 꼽혀가 있어? 예? 우리도 각기 다른 데서 업을 짓고 이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일당 중에 모해가 있다고 이렇게 머리 깎고 가사 입었으면 항상 부처님의 계율 속에서 같이 서로 화목해야 되고 각가지 업이 다르면 여기 중요한 거거든. 예? 그게 지금 아까 뭐지? 지입 색상하여 요 법공적이라 그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 성가는 뭐다? 화합이다. 그러니까 화목하는 사람이 도인이요.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도인이 아니라고. 왜 그런 걸 딱 따라가 보면 돼. 해코지 한다. 해코지는 어디서 왔느냐? 육식의 근본 수번뇌다. 수번뇌는 어디서 왔냐? 탐진치에서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 탐진치는 어디서 왔느냐? 아예 아치 악의 남한에서 왔다. 그건 어디서 왔느냐? 업상전상 현상에서 왔다. 그 업상전상 현상은 어디에 붙어있냐? 무명이란 근본 업식에 붙어있다. 그지? 그럼 무명 근본 업식은 어디에 붙어있느냐? 진여자성에 붙어있다. 진여자성은 어디서 왔느냐? 본래 없다. 공적하다. 이거지? 네. 남양 해충국사가 수행을 하다가 그 천태종 3대인가 그랬지. 사지가 축 늘어졌어. 요즘 내처럼 말이야. 몸이 완전히 막 팔다리가 늘어져가지고 일 날 수가 없어. 숨을 하루 좀 정진하다가. 병이 어디서 왔느냐? 병은 어디서 오죠? 업에서 왔다. 업은 어디서 왔느냐? 미혹함에서 온다. 미혹함은 어디서 왔느냐? 무명에서 왔다. 이 캄캄한 강명이 없는 무명심은 어디서 왔느냐? 진여에 붙어 있더라. 진여는 어디서 왔느냐? 아까 뭐라 했죠? 무왕래니라. 온 바가 오감이 없느니라. 텅 빈 진여 없다. 그리고 몸에 병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자기 본연의 모습을 깨치면 축 늘어진 다리가 바로 땡겨지고 일어섰다는 거 아니야. 일어 안 섰다 하더라도 사변적으로 못 섰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서버리잖아. 정신적으로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있으면 몸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아파서 일찍 대부분 도인들은 일찍 죽어. 일찍 죽어야 도인인데. 그런데 또 해야 될 일들이 사람이 없으면 도인들 좀 질기게 한 100년 넘게도 살아. 조금 질기게 살아. 그래도
일체 국태의 불가사의한 겁의 장엄들을 모두 다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3세 제불의 소유 신변을 한강 3세 제불이 가지고 있는 3세 제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찬란하겠노. 강명 중에 남김없이 미불 아닌 미자죠. 함도 모두 함자 다 보았다. 그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거죠. 일체 불토에 공간적으로 일체 불토라 얘기했고 모든 극락세계 말이요. 부사의 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은 뭐죠? 시간적으로 그죠? 겁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시를 시간을 뭐라 하죠? 겁하라 인도 말이죠. 겁이란 말은 인도 말이죠. 소유 가지고 있는 장엄을 시공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장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장대하게 장엄스럽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떠나가지고 에? 그렇게 뭐 지금 자연도 장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것도 얼마나 장엄이 많아져.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에? 실오락 하나하나가 다 장엄이거든. 장엄들이 모두 다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목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미주알 보좌알이 다 법이고 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안목을 가지지 못한 장님의 입장에서는 천색깔 만색깔 앞에 나타났더라도 한 색깔도 볼 수가 없는 캄캄한 것이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삼세제불의 신동면허는 바른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 내용들 진리의 가르침이나 밝은 강릉 즉 화엄경에서 우리는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알고 있다. 화엄경을 해가지고 이 책만 가지고 화엄경은 사판 화엄경이고 이판 화엄경은 누구에게? 자기의 심장 속에 같이 있는 것이다. 이 심장 속에 내가 연꽃이 핀다 하잖아. 심장 속에 연꽃은 언제 피는 거예요? 심장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연꽃이 핀다고, 붉게 핀다고. 에? 네. 온만이 반명하듯이. 온만이 반명할 때 왜 우리 관세음보살이 뭐라 하노? 라다 색선백 공점 이염지 역피 계명주 치지 여정상 지는 동복계 무량 중재제 일체 초계제 단가 차자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하는 게 있지? 옴자 이렇게 대가리 위에다가 대가리 아니고 뭐라 머리 꼭대기에다 이렇게 옴 선업거리 머리 위에 구슬 하나 올려놓은 거 얘기해. 정수리 옆이 계명주 계명주라고 하는 게 이게 안익따라 삼맥 삼보리야. 이 무상심실 미묘법이라 하잖아요. 무상 더 위에 없어 제일 꼭대기 올리는 법화경에도 그 전륜성왕의 그런 상투에 꼽았던 그 보수를 제일 마지막에 주잖아. 법문하잖아. 처음부터 줘버리면 깜짝 놀라니까 사람들. 천수경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지. 그리고 온만이 반명하는 것도 관세음보살이 연꽃 속에, 연꽃이 뭐야? 세속 속에 살면서도 혼탁하거나 오염되지 않고, 관세음보살은 연꽃 타고, 붉은 연꽃을 타고 다니고, 온만이 반명, 파도명. 문수보살은 뭐 타고 다니지? 청사자.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 그제? 그거 다 의미가 있지. 청사자. 그러니까 화엄경의 마다들은 누구를 했지? 보현보살. 흰 코끼리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코끼리 어금니 이빨이 몇 개야? 여섯 개가 상징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흰 코끼리다. 흰 코끼리는 뭐예요? 부처님 뭐 고양이 타고 내려오셨다. 이게 말이 되겠나? 내가 잘 얘기해. 부처님 쪽제비 타고 내려오셨다. 아주 쪽팔리지. 고양이 타고 내려오면 고생스럽지. 에이? 그렇잖아. 네. 호랑이 타고 내려오면 호시탐탐. 코끼리 정도 돼야지. 코끼리. 코끼리 힘이 좋잖아. 느릿느릿하고. 부처님이 그냥 위를 상징하고, 육바람이를 향하고. 부처님 시커먼 코끼리 타고 내려왔다. 부처님 무슨 시커먼 놈인가? 아니, 놈이 아니지. 흰 코끼리라고 하는 건 백정법이구나. 깨끗한 법이구나. 선법이구나. 에이? 네. 사람들 밝게 이끌어주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